오늘 운동 가는 날인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일찍 나왔습니다. 와, 오늘 일찍 나온 데다가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진짜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와서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게이득! 아니, 제가 진짜 요즘에 안 막혀가지고 아침에 왜 이렇게 안 막히지? 이상하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나만 출근하나? 이러면서. 근데 라디오에서 정답을 찾았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들으니까 확실히 연말이니까 술 약속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차를 끌고 출근하는 사람이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안 막혔나 봐요. 그리고 지금 6시 좀 넘었으니까 지금 안 막힌 시간이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일찍 나왔습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운동을 갈 생각이에요. 근데 정신을 차리려고 핫탕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짜잔. 제가 요즘에 진짜 자주 먹는 핫탕인데, 홀스인데, XS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슈가가 안 들어있다는 뜻인가? 왜냐면 이게 슈가프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멘톨향이랑 후르츠믹스를 자주 먹거든요? 근데 후르츠믹스는 조금 더덜 화하고 좀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멘톨향은 좀 개운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 특히 이거 먹고 물한잔 먹으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완전 정신 빡 들어요. 진짜 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화를 때려 넣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쬐끔해요. 근데 이건 좀 세긴 한데 후르츠믹스는 좀더 연해가지고 드시기 좋을 거예요. 제가 저희 팀장님한테도 드렸는데 너무 맛있다고 엄청 대용량으로 구매하셨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얼른 열일을 하다가 저는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운동 전에 약간 부스터 느낌으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운동 고고! 하나, 둘, 셋, 오, 저 남자인데. 스타벅스에 들려서 먹고 싶었던 별의별 샌드위치를 사봤습니다. 안에 이렇게 치킨 패티가 들어있네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안에 치킨이랑 되게 이게 뭐야 이거 채소도 되게 들어있어가지고 든든할 것 같은데요? 와, 치즈도 진짜 많아요. 저는 스벅에서 햄 루꼴라 샌드위치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끔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매일 데일리로 자주 먹기에는 햄 루꼴라 샌드위치가 맛있고, 이거는 가끔 특식? 비주얼이 벌써 좋아. 오, 무슨 맛이야? 맛있는 로투스 맛. 근데 되게 맛있어. 안에 막 쭉쭉 늘어나네. 근데 만졌을 때 약간 온기가 있어. 진짜 맛있다. 역시.
구독자님들 추천은 너무 맛있어. 우유 말막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렇게 생겼다. 뭔가 두툼해가지고. 근데 꾸덕하진 않아. 걱정한데. 아 그래? 나도. 간다면. 아니 서비스로 주신 건데 먹어야지. 근데 그거 나는 그런 쿠키가 원래 개인적으로 더 좋아. 바삭하지? 아 잔인하다 너. 진짜 잔인. 와 눈 다 먹었어. 와 언니 초코맛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하나 사가자. 알았어. 그 초코맛이야? 오 오케이. 진짜 진해. 너무 맛있어. 근데 너는 취미야.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거 맨날 취미야.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아 인정받았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어. 먹어봐. 완전 진해. 짜자잔. 또 들어가서 머쓱하게 웃었어. 너무 맛있어서 또 사가려고 해. 그랬더니?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 응? 어, 왜 그러면 여기가 아닌데. 아니지. 여기 계속 서 있으니까 화났어. 아까 그게 브라운이더라고. 큰 것도 아 그래? 근데 이건 트리플 초코야. 어 그게 더 맛있을 것 같다. 포또. 포또부터 먹을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왜냐면 그 모자 써서 그래. 아니 근데 비주얼이 미쳤어. 아, 요즘에 이렇게 뽀뽀 쿠키가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가운데 이. 그것도 스모어야? 아니 스모어 아닌데 가운데 여기 정말. 미쳤지. 이거 100% 맛있다. 맛있지. 안 먹어봐도 벌써 맛있네. 정말이야? 아 여기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약간 촉촉하니. 근데 그러니까 네 말대로 촉촉한데 너무 꾸덕하지 않아가지고 딱이야. 가운데 필링이 너무 맛있어요. 미쳤어. 딱인데?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커피를 사왔어야 돼. 그렇지. 커피가 없어. 이거는 뜨거운 커피야. 근데 우유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유에 말막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커피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응 우유 마시고 싶어.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초코도 먹어봐. 내가 킵해놓을게. 트리플 초코야. 얼마나 진할까? 오 근데 되게 이건 좀 꾸덕할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우리 집 1층에 이런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어. 맨날 살 거야? 응. 너무 맛있어. 그러면 너 파산해. 맛있어? 응. 좀 더 바삭해 여기가. 응? 의외네? 바삭한 게 의외네? 야 근데 뽀또 진짜 맛있다. 맛있지? 우리 진짜 맛있어. 짱이야 우리. 뽀또 진짜 맛있다. 난 뽀또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아까 로투스보다. 다시 사오길 잘했지. 응. 진짜. 이것저것 먹어봐야지. 서비스 주신 것도 안 먹어본 적 없잖아. 아 계속 나오네 주머니에서? 이제 끝이에요. 그건 뭐야? 너츠 어쩌고였는데? 얘 맛있을 것 같아. 생긴 게 맛있게 생겼다. 그치.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바삭해 보여. 바삭해? 아니 촉촉해. 다 틀리네 나. 크림이 진짜 화났다. 뭐 줄까? 걔를 왜 안 주냐 그런다. 뭐 크림인데 줄게. 이제 껌 줄게. 나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아. 이래서 핸드폰 뒤에 돈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집에 가는 중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 발견해서 이거 사가려고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2,000원밖에 안 남겨온 게 말이 돼. 옥수수 사고 갔는데? 아니 빨리 내 돈 내놔. 언니 좋아하는 묵도 샀지. 아, 내 돈으로 묵도 사먹지. 아니 집에 가서 드린다고요. 아니 가자 가자. 빵은 맛있게 생겼어? 어 맛있게 생겼어. 가서 먹어보자. 엄마 좋아할 것 같아. 먹어보자.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근데 여기 몇 번 봤어. 이거 중국 파는 데지. 오오오 몇 번 많이 봤어. 아직 많이 사가는 거 같아. 오 그러니까 맛집인 것 같아. 맛집인 것 같더라고. 맛있겠다. 괜찮은 척. 사온 즉떡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살짝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만두가 진짜 맛있다는데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와! 다은아, 어? 니 먹고 조금 더 와라, 깨끗하게. 아, 알았어. 너무 맛있겠다. 만두 두 개 덜어놔? 두 개는 덜어놔야지. 이 만두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 오늘 계란도 땡겨. 계란도 추가했잖아. 라면이 난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 쫄면을 추가했어요. 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엄마 먹어봐. 와. 오 진짜 추억의 그 비주얼 그치? 그러니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그래? 된다고요. 와 너무 맛있겠다. 오늘은 1월 1일. 오늘 아침은 엄마표 떡만둣국에 봄동 겉절이 먹을 겁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두 그릇 먹고 두 살 먹어야지. 크림아. 뭐해? 조금 이따 왔어. 여기서 자다가. 저는 자고 있어. 코골아. 진짜 올려달라고 할 게 많았네. 크림이랑 산책 나왔다가 이 한정으로 파는 행운버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행운버거 골드 스페셜을 시켰어요. 아 언니 세트를 시켰더니 이거 이거 주네. 뭔데? 아 너 그거 좋아하잖아. 어, 맞아. 뭐지? 컬리? 컬리 프라이인가? 어. 맛있어? 응. 좋은 얘기랑 나쁜 얘기가 같이 응. 있어가지고 응. 궁금하긴 해. 어떨지. 나도 진짜 궁금해. 봐봐. 근데 약간 어떻게 생겼냐? 좀 대리버거스러워. 어? 이 소스랑 어? 이런 거는. 그러네? 되게 길쭉하게 생겼다. 봐. 스페셜이라서. 희한하네. 해시브라운이 다 들어있나 보다. 아. 어, 니 입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치. 맛이 괜찮아? 맛있진 않고? 근데 고급스러운 맛이 아니야. 근데 나는 고급스럽지 않은 맛도 좋아해가지고 진짜 옛날 버거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생긴 대로 대리버거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소스가 살짝 바비큐 맛이 나. 대리엽기가 아니라 바비큐 맛이 나. 그리고 고기도 약간 가른 고기 느낌. 뭔지 알게? 아... 약간 진짜 햄버거 아니고 유사 햄버거 같아. 어, 그리고 마요네즈 듬뿍. 너는 좋아하겠네. 마요네즈도 많이 들어있는 거 좋아하잖아. 어, 나는 이런 버거 괜찮아. 그 데일리로 막 즐기는 요즘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그렇긴 한데 막 즐기진 않지만 특별하게 먹기 괜찮은데? 어차피 뭐 한정이라서 아마 연말 요때만 나오고 들어갈걸? 또 귀부터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건 좋네. 해시브라운 맛있다. 아 오늘 맥모닝을 못 먹고 이걸 먹네. 그니까 늦잠을 자가지고. 최고야. 니들끼리만 먹니? 형님 너 먹었잖아. 니들끼리만 먹니? 니네도 먹었잖아. 니네도 떡국 먹었잖아. 야 이거 잘 걷는다 우리 크림이. 마음이 든든하고만. 달달한 거 먹고 싶어서 스타벅스 왔는데 용해잖아요. 그래서 푸른 용 클래식 밀크티인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지. 그거 나왔다고 해서 사봤는데 아니 어디가 푸른색이죠? 전혀 모르겠어. 나 일부러 뚜껑 열었는데 푸른색 폼이 전혀 없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어. 방당. 맛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딱 밀크티 맛인데 전혀 뭐 푸른색 보이지도 않고 맛은 똑같다. 맛있긴 하다. 추우니까 겨울에는 확실히 이 밀크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한 밀크티 맛이야? 근데 되게 진하고 맛있어.
용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용은 없어. 마음속에 있어. 아, 용을 떠올리면서 마시면 돼. 그러면 용 밀크티야. 되게 긍정적이다. 맛있으면 됐다. 맛은 있어. 아,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아, 아니야, 크리머. 먼저 검사부터 맡아야 돼. 응. 아니야. 검사 받았죠? 아니죠? 허. 와. 이쯤 되면 뭐. 비주얼 뭐. 먹으려고 나오죠, 이쯤 되면. 어, 어, 김나, 다나. 그치. 방금 나왔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 침이 싹 고이는데, 언니? 미쳤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아니 생각보다 되게 본격적인데? 그리고 완전 제대로 와. 어우 침이 싹 고이는데? 와 미쳤지? 너무 맛있겠지?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이 불냄새 제대로야 완전. 토치를 엄청 하시더니. 길에서 컵밥 먹는 건 처음이야. 난 아닌데. 아니, 순대까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컵밥은 안 먹어. 순대가 더 힘들지 않아? 아니야, 순대는 가방 속에 숨겨놓고 하나씩 꺼내서 입에 쏙쏙, 어, 쏙쏙 넣. 컵밥도 가능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감촉 같긴 하네. 너무 맛있다, 언니. 어우, 비주얼 봐. 생각보다 고퀄이야. 김치도 들어있고. 가격 대비 괜찮은데? 바르는 거 요건데 진짜 한 100통은 썼을 거예요. 어제 야물딱지게 썼거든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새로운 걸 뜯어야 됩니다. 이게 쬐까난데 한 22,000원인가? 정도 돼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쓰고 있어요. 끝까지 아주 꽉 짜가지고 다 썼어요. 어제. 요거는 바라고 여기 턱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발라줍니다. 언니 뭐가 그렇게 싫어? 뭐가 그렇게 싫어? 저 뭐야? 뭔지 얘기 안 함. 미운 서른대다. 확실히 발라주면은 엄청 보들보들해져요. 한가득이지? 폭탄이야, 폭탄. 여기 한번 해야 되잖아, 그래마. 왜 그래? 알겠지? 아니면 건조해서 간지럽잖아. 그치? 누나 와봐. 아이고, 예쁘다, 우리 애기. 아이고, 예쁘다. 잘했어요. 짜라란! 크림이랑 산책 갔다 오면서 오늘도 더 크림에 갔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가지고 요즘 진짜 자주 가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제 유튜브 보시고
이 스콘을 하나 더 넣으셨어요. 이 꼬끄랑 완전 쏘 감동. 전 몰랐어요. 이거 살 때도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 크림이랑 기다리느라고.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존맛이에요. 더 맛있게 먹으려고 아메리카노까지 샀습니다. 딸기 이거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다양하게 들어가. 이거 먹어요? 반 잘라 먹을까? 아니요. 그럼 엄마 더 먹어도. 계란은 안 먹어? 언니는 뭐 먹을래? 샌드. 샌드위치? 그래, 쿠키. 아, 언니는 나 아까부터 쿠키 먹고 싶다.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데, 초코? 저번에 없었잖아. 응. 아쉬웠어. 맛있어? 흔히 먹어보니 진짜 맛있어. 근데 약간 비주얼 스초생이랑 비슷한데? 스초생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이거 샌드위치야? 응. 딸기 샌드위치. 엄마 섞인 거야. 과일? 맛있지 엄마. 되게 독특하다. 맛있지. 이게 맛있어.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과일 샌드 안에 생크림이랑 과일이랑 이렇게 빵 안에 드는 거야. 샌드위치라고 하긴 너무 고급스럽다. 얘 맛있어. 근데 뭐 케이크 같지? 초코 케이크 먹는 거 같지 않아? 근데 맛있지. 여기가 진짜 맛있어. 크림이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 맛있지. 안 느껴지. 이제 엄마 동물성 크림의 맛을 알아. 그렇지. 이제 맛을. 맛있어. 너무 맛있다. 여기 연남동에 있었으면 1시간 줄 서야 되거든. 근데 아직 숨겨진 발굴이 많이 안 된 곳이라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막 가서 살 수 있는 거야. 언니야 뭐라는 줄 알아? 딴 동네 갈까봐 불안한데. 유명해지면 안 돼. 그럼 언니 못 먹어 이제. 차 끌고 가야 된다니까? 뭐래. 잘 돼야 돼. 딸기도 먹어봐. 엄마 딸기 내가 밥 먹고 싶대. 스콘이 맛있어. 엄마 스콘 좋아. 스콘도 맛있어. KFC 생각하면 안 돼. 어! 얘가 스콘이야? 응. 너무 귀엽지? 엄마 뭐 좋아할까? 얘는 뭐야, 뭐야? 얘는? 하나씩 먹어봐. 당근. 신기하지?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하나 당근, 하나가 뭐였지 않아? 아까 우리 뭐 샀지? 완전 당근, 아트. 옥수수, 고구마. 나 옥수수 먹을래. 옥수수 먹어. 완전 아트다, 아트. 그치? 너무 예쁘지? 예쁘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허브야? 그냥 장식이야? 장식이지 않을까? 허브긴 허브야, 엄마. 향 좋다, 엄마. 엄마 때문에 처음 맡아봐. 아, 이거 허브 같은데. 다음에 로즈마리야. 이건 로즈마리고 얘는 좀 다른 거. 엄마 향 너무 좋아. 그치 좋지. 이거 먹는 거는 던져버리기 바빠. 그러니까 아예 나 신경 났었네. 로즈마리야. 얘도 지금 허브 종류 같아. 아니 근데 너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여기는 진짜 맛있습니다. 아, 혼자 할게 아까워서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이미 잘 되는 것 같아. 맨날 솔드아웃 올라오던데. 거기 보면은 인스타 보면. 언니 뭐야? 그거 뭐야? 신제품이야? 고구마 언니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고구마 맛있지. 그거 먹어볼래. 너무 맛있네? 엄마 근데 왜 스콘 진짜 부드럽지 않아? 스콘 자체가 엄청 촉촉해. 이렇게 부드러워 스콘 처음 먹어. 맛있지? 맛있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진한 맛. 여기는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불안하지? 나 이것도 꼬끄도 은근. 아니 근데 마카롱은 없지 않아 메뉴에? 근데 있었나? 꼬끄가 있지?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쫀득해? 여기 맛있다. 와 진짜 여기 진짜 잘한다. 메뉴에 있었나 봐 마카롱이. 다음에 마카롱 사봐. 너무 쫀득하다. 엄마 먹을? 하나 끼펴놔. 꼬끄야 겉에 마카롱 겉에 싸고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쫀득하기가 쉽지 않거든? 맛있네. 맛있지? 맛있어. 잘하네. 제아의 숨은 고수라고 생각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진짜 맛있다. 메뉴가 있으면 이거 사봐야겠다. 이렇게 쫀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꼬끄가 맨날 딱딱했는데. 주차 걱정도 안 하고 웨이팅 걱정 안 하고. 맛있다. 근데 또 봄이나 이럴 때는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북소를 꾸며서 사람이 많이 오면 진짜.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야? 바로 앞에 있어. 그 엄마 알걸? 한일체 거기 상가에 있어. 한일체 상가? 진짜 가깝지. 그래. 그리고 우리 거기 맨날 지나다 니다가 쟤네 뭐야? 이러고서 한번 들어오고 저거 새로운 것 같은데? 이러고 들어온 거지. 아니 그리고 비주얼이 진짜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이게 봐봐 언니. 이거 뭐야? 초콜릿인가? 응. 응? 당근 같 진짜 당근 같은데? 진짜 당근? 응. 당근이야. 어머. 이게 당근 스콘이었던 것 같아. 완전 너무 저기 비주얼도 귀엽다요. 간식으로 좋지 엄마. 딱. 이 정도면 주식인 것 같은데. 아, 나 좀 살쪄서 오늘 이것만 먹어야겠다. 저녁에? 김치국에 밥 안 말아 먹고? 좀 이따 사먹어. 아직 5시도 안 됐어. 안 먹고 싶은데 이따 약을 8시쯤 먹어야 돼서. 약 안 먹었으면 어떤 핑계로 먹었을까요? 큰일 날 뻔해. 약 안 먹었으면. 야, 이 관절량은 엄청 높아요. 안 먹으면 숨기 힘들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 되게 이런 말 되게 잘했잖아. 이런 말 한번 들어야지. 또. 근데 먹지 말라는 건 다 먹잖아. 어떻게 다 듣고 사니? 당근도 맛있다. 엄마 당근도 맛있다. 이거 당근 케이크 맛일 것 같아. 그냥 이것만 줘봐. 위에? 크림치즈. 맛있네요. 맛있다. 이렇게 고루고루 맛있는 집은 진짜 잘 없긴 해. 진짜 맛있어. 언니가 쿠키 사오라고. 저번에 쿠키가 진짜 진짜 맛있거든. 근데 쿠키 달아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쿠키를 달라고 먹는 거야. 그래서 엄마 취향은 알 것 같은데 조금 뜯어서 먹어. 요즘 이게 핫한 거야. 황치즈 맛이거든 이게. 생각보다 먹어. 뭐냐면 체다치즈 그 맛이야. 엄마가 왜 단 걸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도 저기 커피 마시러 가면 쿠키 한 두세 개 시켜서 같이 이렇게 잘라서 먹어. 그럼 또 중간에 또 리프레시 되는 거 있지 회사에서. 달달한 거 먹으면 좀 기분이 업되잖아. 오늘 1월 1일이니까 우리 크림이도 특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전에 주문해놨던 한우거든요? 그래서 요거 삶아가지고 주려고요. 벌써 군침 삼키고 있어. 군침을 벌써 오나 크림아? 이 진공포장 뜯지도 않았다. 맛있을 것 같아 크림아? 누나가 봐도 맛있을 것 같다. 요거는 원래 크림이 먹는 약 섞은 거고, 요거는 그냥 삶은 채로 주려고 합니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소분해서 넣어놓으려고요. 우선 식혀야 될 것 같아요. 귤 먹고 싶어서 어제 이마트 귤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까줬습니다. 우리 언니 최고. 크림아, 너 한우 그렇게 먹고 노양심이세요? 와 미쳤어. 진짜 맛있어요. 과즙이 너무 맛있다. 아니 귤 브랜드 중에 귤로장생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마트에도 오고 그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도 주문했던 것 같은데 그 브랜드가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진짜 새콤달콤 너무 맛있거든요. 귤 시키면서 키위도 같이 시켰거든요. 요것도 먹으려고요.
갑자기 과일이 너무 땡겨요. 키 짜잔 골드 키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원래 변비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거나 너무 일이 많거나 막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가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막 연말이라서 일도 바쁘기도 하고 또 뭐 연휴가 지금 2주째 있잖아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생활했더니 또 바로 또 변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키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골드키위, 그냥 키위보다 골드키위가 맛있어요. 그래서 골드키위를 요즘 자주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녁을 뭔가 깔끔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끓여놓은 김치국에 지금 콩나물 넣고 바글바글 끓였어요. 아, 큰일 났어. 맛없으면 내가 엄청 욕먹을 텐데. 나 지금 좀 떨린다. 이게 무슨 맛인지 궁금해. 아, 맛있어. 오빠, 엄마가 옛날에 할머니가 보내줬어. 아, 할머니가 해주셨어? 아, 나는 이거 국에다가 죽은 해먹어봤는데 라면 사님 처음 먹어보네. 이건 필수? 김 넣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 뭔가. 무조건. 우와. 저희가 얼마 전에 식탁하고 의자를 바꿨는데 여기 뭔가 뾰족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크림이 다칠까봐.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낀 건데 완전 딱 맞아요.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데 요거랑 그리고 이것도 부딪힐까봐 폭신폭신한 걸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입 심심해서 어제 산 빵을 데워왔어요. 완두 황금빵하고 제가 좋아하는 베이컨 계란말이 빵? 그리고 이것도 안에 마리네이드 된 토마토랑 크림치즈가 엄청 들어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아메리카노! 아, 근데 진짜 뜨거울 것 같아요. 당연히 뜨겁지. 조심. 제일 뜨거워 보이는 걸 골랐네? 이거 비주얼 보고 제가 옛날에 빠바에서 일할 때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었거든요? 그건 줄 알았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안에 감자가 가득 들어있어요. 약간 해시브라운을 부셔놓은 것 같은 감자? 아, 진짜 맛있는데요? 여기 빵집 새로 발견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에그타르트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 안에 이렇게 크림치즈가 와. 어제 차가울 때 먹었는데 F 돌리니까 미쳤어요. 더 맛있어졌어. 너무 맛있는데요? 이것도 어제 먹었었거든요. 완두 앵금. 와, 앙금 미쳤다.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완전 묵직합니다, 이거. 맛있어. 진짜 저는 완두 앙금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잉크림씨.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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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예뻐라. 어구 어머머머머머. 어구 예뻐. 어구 예뻐. 어구 예뻐. 그래 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예쁠 예정이니? 응? 웬일 애교를 막... 아주 갈수록 누나를 똑 닮아가네 아주. 고기 고기. 대박. 내일 먹으려고 홈플러스에서 소고기를 샀습니다. 이 꽃갈비살 진짜 맛있거든요? 완전 보돌보돌해서 기름기가 쫙쫙 나와요. 진짜 맛있어. 부추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저 희한하게 소고기를 상추쌈 먹는 거는 뭔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고추냉이는 이게 맛있습니다. 움트리 거. 그래서 같이 먹을 거예요. 부추김치하고 이거는 크림이 거. 양파도 같이 구워 먹어야지. 양파랑 이거는 한번 사봤어요. 미식 백미밥인데 햇밥 먹다가 한번 이것도 사봤습니다. 고기에다 먹으면 맛있겠다. 제가 부추무침 이제 고기를 구울 겁니다. 비주얼 너무 좋은데요?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뜨거워졌나? 그리들에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비법을 전수받았어. 다시 올릴까나? 어? 응, 응. 어? 내가 뒤집을게. 응, 맛있어. 부추 맛있어? 많이 먹었네. 여기는 좀 긴 거야, 김치가. 오고 이런 거. 오늘 다른 거 하나 갈게. 이런 걸 먹어야 주말 주지 않겠니? 다 먹어, 맛있어. 아, 이거 참기름 없어도 돼? 김치를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지? 그런 게 진짜 좋아요. 게임할 때 먹어서 데이지 게임을 먹는 거 거의 한국산 먹는 거 같다. 근데 가끔 세일을 할 때가 있어. 알람을 내가 설정을 해놨어. 그래서 카톡이 와. 아유, 부터 요즘에는 알람 설정. 뭐? 스님아. 스님이 얼마 전에 소고기 먹어서 그런 거 보다. 근데 잘 먹어먹으면 사네요. 스님아, 부위가 달라. 얘는 훨씬 기름져. 이거 먹으면 너 바로 배탈이야. 강아지는 이런 거 못 먹어. 부추 하얗게 먹었네? 어, 고춧가루 많이 넣었는데? 아, 그래? 어. 왜 고춧가루를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하얗게 먹으면 특이하게 먹었나, 이런 거? 어? 상상 터져? 와. 대체 진동이야?
시켜 먹었니? 파도질 수 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한번 먹어봐. 와, 안 잡았어. 나도 해야 되네? 기름장 너무 맛있다, 이거. 와, 맛있다. 우리 집에 흑돼지는 없어. 다 먹어볼 만큼 먹어본 사람들이야. 이거 먹으면 좋을 텐데, 나 안 왔지. 김치 한번 볶을까? 아니지, 이모, 김치 마셔. 닦아내면 되니까. 기름이 있어서 지금. 볶을까? 닦아? 닦아낼 수가 있을까? 어, 이거 닦아줘. 이거 되게 잘 닦아줘. 기름으로 한번 김치 한번 볶겠습니다. 한참 잘 거른다는데? 맛있어, 이모? 너무 맛있어. 아, 맛있겠다. 한국인은 김치에 힘이지.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재미로 소고기를 먹을까? 오, 나 진짜 방금 좀 잘하지 않았어? 뭐라고 했니? 조금만 더 넣을까? 와우. 아니 어떻게 네모네? 밥이? 아 뜨거워! 어떻게 잘 뜨거! 잘 뜨거! 하나로는 부족할 거 아니야. 그치 두 개는 넣어야지 그래도. 난 조금 넣은 거 같은데? 그래서 두 개 넣는 거야.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얘는 밥이 네모나네 진짜. 여기 크다 사이즈가 없네 하나예요. 괜찮은데? 오. 사이즈 대짜 아니야? 몰라? 그냥 시켰는데? 아닌 거 같은데? 원래 좀 넉넉하게 나오나? 어우 맛있겠다 벌써 와, 맛있겠다. 와 비주얼 봐 미쳤어. 군침 싸? 약간 이거 무슨 캠핑인데? 그러니까 방구석 캠핑이야. 짠! 난 한 입 먹었음. 어때? 뭐가 올라가 있는 거야? 나 못 봤는데? 껍질! 아~~ 언니 크림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아이스밖에 없어가지고 그치? 아니야 근데 진짜 맛있어. 하나도 안 쪄. 아 진짜? 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달콤하고 어. 맛있어. 엄청 부드럽고 여기 시그니처 크림 막 이렇게 써있었던 것 같은데 쓴다고? 다들 이거 먹는 것 같더라고. 아 진짜? 아 오늘 안에 사람도 되게 많아. 어떻게 생겼어? 위에 크림이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커피도 맛있다 언니. 이렇게 보면 이 밑에는 커피야. 진짜.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을 살짝 나. 어 이쁘게 생겼다 근데. 그치? 요즘에는 다 카페에도 그런 시그니처 음료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약간 카멜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카멜 커피.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인가 말해 온 것 같지? 뭔가 할 것 같아. 밀당 장난 아닌데. 아저씨, 무슨 생각을 이렇게 골똘히 하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가자! 빨리 가자! 어딘지 알아? 여기?
맛있어? 가자. 가자. 진짜 귀엽다. 아, 그리고 언니 이거를 조이는 거지. 아, 그러네. 바람 안 들어가게. 아, 진짜. 과자 먹으려고요. 페페로랑 포테토칩 잭슨 페페로니 맛을 꺼냈습니다. 짜잔, 이거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시즈닝이 잔뜩 올라가 있습니다. 같은 것 맛도 나고 뭔가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진짜 페퍼로니 피자 맛도 좀 나요. 단 것도 가져갔습니다. 사실 빼빼로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이 아몬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크런치입니다. 저는 이거 먹어보기 전에 이름만 보고 이게 더 제 취향일 것 같았는데 확실히 먹어보니까 아몬드가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 빼빼로는 은근 자주 먹어서 이것도 거의 항상 과자 창고에 쟁여놓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